안녕하세요. 뚱뚱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오늘 카메라 구도가 좀 이상하죠? 사실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셀피캠을 들고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찍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요, 신형 아반떼의 실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북미에서,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갑자기 웬 할리우드? 북미 시장에서 공개된 이유는 사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반떼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엘란트라란 이름으로 출시가 됐죠. 1990년에 처음 미국 시장에 나왔는데요. 2012년 이후에는 매년 20만 대 내외의 판매량을 유지할 만큼 현대자동차 모델 중에서는 북미 판매량 1위에 달하는 그런 저력을 가진 모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엘란트라가 아반떼가 우리나라에 한 6만 대 정도 팔릴 동안 미국에서는 16만 대가량이 팔렸어요. 자, 공개된 모습을 보면요. 예상했던 이 신형 아반떼의 느낌, 디자인 그 예측했던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육감적인 디자인도 그렇고요. 신차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 사양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랬습니다. 쭉 보다 보니 저는 이번 풀체인지 아반떼는 이 컴팩트계 세단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행사 영상을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전면부를 보면요. 이 삼각형의 캐스케이딩 그릴이 삼각형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막 1차원도 아니고 3차원으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릴도 굉장히 커서 시선을 대담하게 사로잡고요. 후면부에서는 일직선의 크롬 라인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 크롬 라인 선 때문에 사실상 램프는 두 개로 쪼개져서 삼각형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전히 삼각형의 이 아이덴티티를 신형에서도 가져가는 건데요. 처음 이 북미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금발머리 언니가 등장을 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딱 봐도 요즘 언니입니다. 젊은 세대라는 게 느껴지죠. 이 젊은 세대를 둘러싸고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바로 삼각형 벽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이 삼각형 벽에 갑자기 젊은이들이 대거 출몰을 하더니 각종 뭐 에너지와 장풍 등을 쏘아댑니다. 결국 삼각형을 부셔버리죠. 그리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녀요. 삼각형이란 벽을 깨부셨는데 자유를 오히려 찾아가는, 자, 현대차가 보여주려는 전략이 좀 저는 보이더라고요. 기존의 삼각형이라고 막 혹평받으면서 막 두텁게 쌓인 그 벽을 오히려 이제 확 깨부숴주면서 더 비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투영됐다고나 할까요? First, it dares to break the established rules. Triangles are seldom used in car design. They're taboo and most designers try to avoid them. But our sixth generation Elantra facelift in 2019 helped us transition to the ultimate example of triangular design that you see before you now. 신차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니만큼 그 전세대의 혹평을 받았던 디자인에 대해서 쌓인 편견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삼각형으로 정면 돌파를 해버리려는 그런 모습들, 기존의 전통의 반기를 들고 좀 그걸 깨부수면서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And we are returning Elantra to its sporty roots for all the young disruptors who are ready to challenge the status quo. The young disruptor. 현대차가 말한 이 신형 아반떼의 주요 고객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들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죠. 신형 아반떼 역시도 완전히 그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태도로 무장을 해서 이렇게 출시를 한다는 그런 포부로 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자세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신형 아반떼가 싹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가장 저는 뭐가 눈에 띄었냐면요. 전장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사이즈가 이렇게나 커졌죠. Even with the fastback coupe roofline, the new Elantra is one of the roomiest players in the segment. Its overall legroom even beats the BMW 5 Series and the Audi A6. 실내
차에서는 이 묘하게 독일 차를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단 싹 바뀐 모습이 아주 새롭죠. 이 동그란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형태의 모습은 마치 벤츠에서 본 실내 같고요. 운전자 중심으로 포지션을 맞춰서 센터 페시아 쪽에 딱 구분된 이 형태는 예전 BMW의 3시리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일직선상으로 쭉 뻗은 대시보드의 송풍구 디자인은 최신 아우디 차량에 접목된 모습과도 비슷했고요. 사실 아반떼의 이번 풀체인지는 주기가 상당히 빨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가 완전히 풀체인지에 걸맞게 싹 바뀐 모습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보는 내내 이번 신형 아반떼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모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삼각대라는 별명이 붙었던 6세대 아반떼는 7세대 아반떼가 나오기 전에 보여주는 일종의 전초전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반떼 최초 공개 행사의 서프라이즈 중 하나였습니다. 공개 행사를 종료하기 전에 갑자기 하이브리드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실제 무대까지 등장을 시켰어요. The hybrid Elantra features a 1.6-liter GDI Atkinson cycle four-cylinder engine coupled with a permanent magnet electric motor powered by a lithium-ion polymer battery located under the rear seats.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될 거라는 건 사실 예상은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공개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흰둥이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실시간 채팅방에 호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As you can tell, the hybrid Elantra is every bit as bold and innovative as a gasoline version. And it delivers exceptional fuel economy, estimated to be over 50 miles per gallon without sacrificing any of Elantra's refined interior and futuristic exterior. 처음에 샘플로 이제 등장했었던 아반떼 엘란트라 빨간색 모델보다 더 뭔가 세련된 듯한 색깔 때문에 그런 인상도 들고요. 보통의 친환경 차들은 친환경 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덴티티들이 좀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신형 아반떼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마치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잘 모르겠을 만큼 그냥 컴팩트한 스포츠형 쿠페 세단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N9 출시 여부도 예상은 했지만 확정이라고도 말하기는 또 좀 어려웠는데 이것까지 오늘 공개적으로 확정 지었죠. So,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will develop an N9 variant of the all new Elantra. 기존에 예측한 대로 다양한 첨단 사양 기술도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에 무선으로 페어링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신형 소나타에도 등장을 했었던 디지털 키라던가 강화된 음성인식 시스템도 역시 아반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전주행 사양 역시도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가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현대자동차가 주요 타겟층으로 언급한 젊은 세대에게는 아주 파격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였어요. 적어도 이 컴팩트 세단계에서는 유례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게 됐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지 혹은 시장의 교란자로 머무를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신형 아반떼는 이제 국내 출시가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역시 코로나 이 전국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출시됐을 때 가장 또 빠르게 현장에서 신차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빠르게 찾아올게요. 안녕! 처음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이 아반떼가 과연 시장의 교란자가 될지 게임 체인저가 될지 그것이 궁금하다.